서서 해. 계시는데 한 분 아니 한 분 아니 어떤 할아버지 자꾸 들어오실라 그래? 어떤 할아버지 얘기해줘야지. 위에서 왔다고. 조사님 계시고 그리고 제 작두 장군님 오신다고 하시는데 두 분은 한 분은 아니 한 분은 아니야? 근데 왜 조사 할아버지라 하고 작두 장군 할아버지라고 해? 어떤 분이 너 할아버지인데? 작두 장군님 할아버지 작두 할아버지는 맞아요. 맞지 그래. 할아버지가 언제 오신대? 좀만 더 있으면 오신다고 하시는데 자꾸 조사라고 하시는 할아버지는 자꾸 계속 오고 싶어해? 근데 아닌 것 같아. 지금은 할머니가 뭐랬어? 영웅불사 할머니하고 조상 동지하고 선녀만 있으면 된다 했지. 아직은 저분들 다 계시지만 많은 신들이 계시지만 지금 아빠한테 오시면 안 된다고. 그래 종자가 일러주고 이런 할아버지가 있어서 기다려서 한 번씩 못하게 하고 맞고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아빠 그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라고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을 하는데 아빠의 의지도 이렇게 그렇게 맛있게 안 먹었고. 내가 보니까 너 아빠랑 기도 안 했어 지금? 아니 기도를 시키려고 하면은 아빠 나가거나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기도 안 했네 보니까. 뺀질뺀질하게 하고 조금만 하면 궁뎅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지? 저는 근데 기도 시키고 다 하려고 해요. 근데 할 때도 있는데 자꾸 인간의 마음으로 아빠가 인간의 마음으로 자꾸 자꾸 피해? 자꾸 놀려고 해? 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어떤 할아버지가 막는 것도 있는데 그 마음 먹고 내 말을 안 듣고 어떤 할아버지 말만 듣고. 그치? 아빠가 자꾸 욕심을 내니까 그런 거야. 이건 아빠가 욕심에서 나오는 거야. 왜 할아버지가 없을까? 나는 장군이 없을까? 받은 게 있는데 때가 되면 다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단단하게 못하면 그분들이 허주에서 또 너 가룬단 말이야. 그거 동자는 명치가 깨는데 왜 아빠 말 안 들어? 오늘 손 좀 낼까? 알아, 저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샘플도 괜찮았지. 신경질하고 하나 그치? 이렇게 지켜주려고 이제 만나가지고 아빠 잘 지키려고 하는데 왜 아빠 동자 말 안 들어? 아빠 혼낼까? 알았어, 할머니가 혼내줄게. 동자, 아빠 너무 사랑한다. 말 안 들으면 아빠 머리도 때리고 소리도 때리고 기도하는데 말 안 들으면 눈도 아프게 하고 귀도 아프게 하고 해야지. 왜 너는 벌 안 줘 아빠한테? 아프게 해요. 허리도 아프게 하고 머리도 아프게 하는데 원래 형이 근데 좀 아픈 원래 아빠가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그냥 아픈 줄 알아. 근데 이제부터 동자가 오늘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아픈 거는 동자가 아프게 기도하라고 아프게 하는 것보다 하고 성민이도 알아들어야 돼. 성민이 못 알아들으면 동자 이렇게 왔다가도 가버린단 말이야. 네 몸에 못 들어오고. 성민이 잘할 거지? 아빠 이제부터 다시 말 잘 듣는데 우리가 숨는 셈 치고 동자 한 번 더 속아줄까? 이해해줄까? 알았어. 그럼 아빠가 기도만 조금 더 잘해주고 마음을 조금 더 가라앉히면 차분하게 좀 동자 많이 열어줄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무리 신에서는 열어줄라 해도 아빠가 공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신에서도 열어주는 게 보일 건데, 안 그러면 자꾸 충돌이 생기니까 신은 빨리 내려오자 하고 기운이 빨리 주자면 아빠가 빡끔 공이 없으니 앉지를 못하면 또 충돌이 생기고 네 몸에서 또 환란이 생겨. 그럼 또 옛날처럼 우울한 마음이 들고 죽고 싶고 요상한 마음들이 다 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도 끝 중간에도 허주들이, 신이 할머니가 계시면서 허주를 또 너한테 넣어본다고, 조상도 넣어보고, 왜 이걸 만남마다 판단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게 붓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지금 계속 제자들은 공부를 하면서 사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다시 뽑아봐. 너 하나 더. 지금은 이거는 동서남북 길을 열어준다는 것도 했지만, 지금은 그 일을 하고 나서 아까 그랬지, 스님 다룬다고, 신명에서도 너한테 다루고 조상도 간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가 마음을 못 잡는 만큼 조상도 붕 떠서 너를 계속 지켜보는 거야. 신에서도 왜 우리 아이가, 우리 제자가 아직 덜 익었다, 간절하지 않다, 맞지? 우리가 간절하면 108배가 문제야. 다리가 부러져도 앉아서 빌겠지. 안 먹고 참선이라도 하겠지, 예를 들자면. 근데 니는 니 할 걸 자꾸 하니까 동자가 자꾸 삐지는 거야. 선녀도 그럼 너 욕 좀 봐 다시. 그럼 니한테 자꾸 보내지. 할아버지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동자도 변신할 수 있어, 선녀도 변신할 수 있어. 니한테 헛그림은 헛환상을 자꾸 주는 거야, 당겨온 것처럼. 그럼 니가 여기서 길어지면 또 그러면 그 끝에 호주가 확 차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접하라는 거야. 네. 그래서 잠시 잠깐 이 몸에 들어서고 동자 선녀랑 일을 지키고 있으면 신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들에 조상도 가다가 자꾸 돌아볼 일이 생기고, 알았냐? 그걸 막자고 기도 시키는 거야. 오늘은 잠시라도 닦아주고. 네. 그리고 지금은 동자랑 선녀랑 우리 할머니 이외에는 어떤 신도 오더라도 너는 받으면 안 돼. 지금은 찾지도 마. 알았지? 100일 동안. 그래서 할머니가 이 기운이 완전히 안정이 될 때까지 할머니가 문 열어주니 그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야. 얘한테 다 조상이고 허주다. 그 명심해래. 그래서 100일 동안 네가 정성을 잘 들여야만 네가 진짜 안정되게 어느 정도 가더라도 길을 자꾸 다듬어서 가지. 그렇지 않으면 굴곡이 아주 심해져. 그래서 신명에서 길 열어서 너 100일 기도 안 해도 손님은 줄 거야. 오더라고. 어, 손님 봐. 가정 각기 가정마다 갈래갈래 우리 제자 찢어지는 꼴이고, 아무리 신명에서 멸리주고 소리도 들었어, 자정이 안 된다. 이 가정 저 가정, 그래 내 손녀가 내 손녀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허나 나는 내 새끼 지키자고 왔고 내 새끼 살리자고 왔다. 오늘 용궁불사 대신으로 들어올 때는 그래 네가 새끼 걱정하는 만큼 내 지켜주자 왔고, 차례차례 길문 열어서 합수하고 밥 들고 가자고 들었었다. 할머니 오늘날에 천상옥진 길문 열어, 오방정군 오방심장 문어 열어서 옥황산제옥진 부일 명세 받아들고
천조대왕기를 내려서 뿌리 째서 살리자고 왔고 네. 윤씨가정 뿌리로 할머니 오신 거 맞지요? 네. 윤씨가정 왜 삼별에 정말 할머니의 손길 잡고 입대해서 나려섰다 지금 오대로다 불사 할머니 용궁 불사 용궁 대신으로 오늘날 내가 살렸다 내가 왔다. 내꺼다 니꺼다 상황이 나니 진짜 신내에서는 혹이나도 절개 난다. 오늘날에 이런 영궁천하 하늘의 해와 달 길문 열고 천개수 옥개수의 불사천왕의 길문 열고 네 몸주 대신 할머니다 이분이 네가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용궁 불사 대신이라고 오시는데 이 할머니 네 몸주 대신이고 원래 명편 따로 있어. 여기서 알아듣는 말 제일 쉬우니까 할머니 그걸로 줬는데 이 대신 할머니 명태 받아. 그 일을 용궁천왕에 문을 열고 칠성님의 손길을 잡고 재성님의 복을 받아. 원래 네 몸주 대신 오시는 할머니 명태가 있다 받아봐. 몸 풀어. 할머니 명태 내려주세요. 내가 알 수 있도록. 할머니 쉽게 안 주지. 쉽게 안 주지 당연히. 그럼 동자라도 데리고 와봐, 네 동자. 그럼 기도해서 아 이제 네가 몰랐던 걸 알았잖아. 용불사 할머니는 나하고 통하면서 맞다 했고 그럼 내가 또 다른 숙제를 네한테 줬지? 그지? 그럼 기도하면서 네가 또 찾는 거지?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거야. 그럼 동자 애기 오라. 여기 똑똑한 동자. 이번에 받았던 게 내가 빨리 찾아가. 누군지 내가 아니 너무 알지? 할머니가 아까 뭐랬지? 용궁 불사 할머니도 어떻게 천궁에서 왔어? 거기 할머니 다른 할머니. 다른 할머니? 그럼 다른 할머니는 누군데? 가르치지 말. 가르치지 말면 뭐 안 가르치면 너 엄마가 어떻게 알아? 가르치지 말래. 그럼 네 이름은 뭔데? 저는 애기선녀. 애기선녀? 애기선녀도 이름 있잖아. 세 사람 다 애기선녀야. 이름 모르는구나. 엄마 공부하러 갈 때 엄마 아픈 거 딱 갈게. 알았어. 알았어. 내려앉아. 얘나 두 개 뽑아봐. 신명에서 그래도 스님 만나고 네 길 열어주자고 할머니가 많이 움직이셔 지금. 그건 니도 알지? 아 이제 배팔에 들어가느라 500원 못 얻어. 나 토할 뻔했어. 내가 500 바라 했거든 3일만. 아니 지금 배팔 안 들었길래 배팔이라도 했어요. 그래 배팔배라고 해라. 그래서 신에서 이렇게 길 열어주고 지금 닦고 계시고 네 원하는 데 길 열어주자고 신들도 바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니까 네, 니도 좀. 엄청 막이고 하다가도 자꾸 맞다 토할 것 같은 거.
첫째는 네 건강. 네. 건강해야 할 수 있으니까 큰 병 걸리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그 길 열어준다는 뜻이고. 네. 할머니는 네 몸도 대신해서는 명표 하나 더 뽑아봐. 명표 받아서 지금 오시는데 아이고 살아도 돈. 그치? 돈에서 일을 하지. 그치? 그래서 할머니 지금 많이 바쁘시다. 그렇죠. 그래서 움직여 드시니까 그런 줄 알아. 네. 그래 오히려 이렇게라도 네 몸을 조금 풀어야. 네. 덜 아프니까. 잘했어. 네. 그래야 네가 중심을 잡고 따라오니까. 네. 그럼 네한테 예감으로 직감으로 주고. 네. 네가 이렇게 느낌 줄 때 진짜 신뢰를 주는 거야. 네. 그래서 네가 말한 게 내가 말하면 무슨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수면에서 얘기하면 맞지 이게 말하잖아요. 맞냐고 이게 물어봐. 꿈을 꿨던 게 그렇지. 선생님이 잘 찾았다고 얘기하면 어디서 탁 받는 거야. 그렇지. 전기 확 오잖아. 그렇게 지금은 느끼게 해주시니까 기도 열심히 하자. 잘했어. 내가 너 그래도 기도 잘했나 못했나 테스트하려고 미리 왔다. 승미, 내가 저기서 보니까 니 좀 많이 안 하던데. 네, 아 근데 네. 양심 없죠. 양심 없지. 나한테 열심히 할게.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거야. 그치? 진짜 화이팅. 나 안 그럼 내가 부른다 울산으로 한 3일 빡시게 토하도록 만든다.